칠성의 자손이다 소리가 먼저 나. 그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. 한번 들어본 적 있어?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. 공을 안 들이고 살잖아. 되는 일이 없어. 네,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내 명도 이어가야 되는데. 근데 내가 지금 공 들이고 왜이 말이 먼저 나갔냐면 네. 공 들이는 자체가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.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도 안 된다는 소리야. 네, 지금 다 안 되고 있고 지금 다 뭐냐 지금 사기 당한 것도 있고 근데 집도 되게 그렇고 해맑아. 네 응? 지금 상태는 심각한데 되게 네 본인은 해맑아. 남의 집 불났어.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일 큰 일이 먼저 있고 하니까 나중에 좀 오늘 단련이 된 거예요. 단련이 돼가지고 멍청도 하지, 그래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숙달이 되다 보니까 아니, 이게 그런 건 숙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? 아닌데, 지금 보자 하니, 그래. 항상 관제구설은 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. 응?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한들 입술구설에 항상 오를 거고, 주위에서 나를 씹는 사람이 많다, 이 말인 거지. 씹어제 끼고, 그러고 나서 그거는 곧 내가 성공을 할수 있는 것도 있다란 소리야. 어? 부러우니까, 배 아프니까 옆에서 그럴 거 아니야, 재잘재잘. 네, 좀 많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본인 자체로 본인이 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, 공 들여서 나온 자손이다 소리도 나와. 응? 그래서 좀 뭔가 잘해야 되는데, 이것도 그렇고, 뭐 어떠한 일이 너한테 닥쳐도 너는 그냥 해맑아.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지. 밥그릇도 너무 커. 밥그릇이 크니까 이 안에 뭐 이것저것 무슨 비빔밥이야, 그냥. 이해가? 비빔밥이라고. 그러니 이렇게 돼도, 이렇게 해도, 약간 한두 좀 번도 아니고, 뭐 내가 뭐이 정도에 이겨낼 수 있지, 뭐 너무 천하태평한 거.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실 거예요. 속은 예, 썩어 지금 문드러지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 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, 본인이. 예,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, 지금도. 예, 지금 이겨낼 수. 좀 사건이 좀 커가지고 큰데도 지금 근데 그거 시간이 좀 걸려도 해결은 난다 소리가 나와요. 그래요? 제가 느낀 게 지금 어떻게든 지금 빵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기 쳤던 그 빵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. 느껴지는 게 왜냐면 피해자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그 받던 그 피해금이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게 또 어떻게 될지.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된다고 좀 전에 말을 했잖아. 그래서 너한테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. 그 사람이 빵을 가든 뭐를 가든 그건 그냥 구경하는 거고, 너는. 안 그래? 그죠. 지금 저도 그러니까 근데 지켜는 봐요. 그 사람은 갔다 와도 별 죄가 안 돼. 근데 갔다 오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대. 그 사람이 해먹은 액수가 적다고. 가서 살다 나오기에는. 이해가 가? 나라님들이 해먹고 가서 살다 나오면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. 그죠. 그러니까, 저희 갔다. 개인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큰 액수지. 개인 이렇게 보면 큰 액수인데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단체로 소송을 걸어도 짧아. 짧아. 짧으니까 같이 소송을 해서 뭔가 휩싸여서 그렇게 할 생각을 말고 너는 너의 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. 그러니까 저랑은 지금 연락이 좀잘안 되고 있어요. 안 되고 있는데, 개지랄했지. 네, 좀 성격상 또 죽이네 살리네 했죠. 왜냐면 이게 또 가족이라, 가족한테 사기당한 거라. 그러다 보니까 더 열받잖아요, 또 솔직한 말로. 자기가 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. 그러다 지금 신용불량까지 와 있는 상태라 더좀 이렇게 화딱지가 나 있어가지고 또 한바탕 하긴 했는데. 그래도 받겠어요, 본인은. 받겠으니까 죽이고 살리지 말고. 지금 말한 대로 가족인데 죽이고, 진짜 가족이라서 죽이면 더 죽인단 말이야. 그러니까. 근데 이거 해결 공판은 난다.
다른 거 띄워 먹어도 네 건 안 띄워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. 이게 제 이게 제가 한번 화딱지 나갖고 제 어머니 거를 몰래 가갖고 찾아갖고 왔거든요. 어머니 거를 어머니 거도 그냥 또 피해를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거 다 찾으려고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지금 좀 문제가 좀 많이 엮여 있어갖고. 그리고 혼자 순간 판단으로 해서 너 등치대로 가서 밀고 제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닐. 좀 똑똑하게 말도 좀 하고 그럴래? 사람이 화가 나서 감정을 다울 수는 있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. 화난다고 욕이야 벽보고라도 할 수 있잖아. 원래 제일 처음에는 말장난을 계속 해가지고 그런데도 되게 참아갖고 이렇게 일단 다 놔두고 일단 내 것만 일단 보고 얘기하자고 계속 그렇게 했다가 이게 되게 좀 말장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왜냐면은 말장난 할 필요 없이 이것만 잘 처리를 해가지고 끝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처리는 처리대로 안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있으면서 말장난을 계속 하니까 거기서 이제 확 간 거예요. 근데 너도 욕심이 있어서 시작한 거잖아. 그만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 그냥. 근데 받은 게 없어서. 뭘? 거기서 제가 그때 당시 안 좋은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그냥 빌려준 거라. 그냥 빌려준 거라 명의를 빌려달라길래 그때 좀 트리오냐? 명의들을 왜 빌려주는 거야? 아 그때 완전히 그냥 정신적으로 약간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이혼의 아이들 그 아동 학대가 전처 이렇게 그게 있는 상태에서 애들을 빼야 된다는 생각하고 이거하고 계속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던 상태여가지고 그때 한 번 해줘 두 번 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렇게 돼가지고 됐다가 작년에 터져버린 거거든요 이게. 그러면서 이제 좀 미안한데 구슬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너. 그러니까요. 이해돼?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엮여 있어서 시발점이 어느 정도 보여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관제로 넘어가서 너한테 피해가 와서 구슬은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. 이해돼? 왜? 자기 살려달라고.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. 너가 여기서 해서 잘 해결되게.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다.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손해가 커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차피 줬잖아. 어차피 그렇게 이미 벌어졌잖아 일이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봐주는 게 답인 거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다 그래. 아니까 그렇게까지는 너가 학을 띄지 않아도 괜찮다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형님한테 또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웬만하면은 넌 돈 거래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? 아 알고는 있죠. 알고는 있는데 쉽게 돈 노래해서 돈을 벌고 뭐를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돈 벌 생각 하지 마. 네, 그래, 그것도 사주팔자에 타고 나야 돼. 주식도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. 근데 너는 사주팔자에 그런 게 없어. 근데 지금 너가 지금 그걸로 해서 내가 좀 아니라고 타고나는 사람이야. 어쩌다 한두 번 정도 내가 잠깐 넣었다 빼갖고 재미를 잠깐 볼 수는 있지만 그쪽으로 해서 네가 뭘 먹고 살겠다 이건 아닌 거야. 근데 너는 남들 사기치고 뭐하고 전문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치면 한 건 해먹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한탕의 기질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소리야. 너도 사기꾼에 가까워. 그러니까 뭘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머리가 더 빨라. 그러니까 곧 그런 사람들은 관청에 많이 물리니까 관제는 끌고 사는 거고. 너는 원래는 관공서 출입하고 뭐하고 이게 많아질 거 딱지도 많이 날라올 거예요 본인은. 전 제 앞으로는 안 날라오는데 얘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그게 뭐가 됐든 제 앞으로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이게. 근데 여튼 네 이름으로 네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. 그럴 수밖에 없다고. 그래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은 많아요. 사람은 많은데 나한테 실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내 기분에 나한테 좋고 의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전 요즘 아도 이게 한 건 두 건 있다 보니까 요즘 거의 안 믿거든요 사람을. 이제 와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. 그러니까 그전에는
그런 시발점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때 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은 그냥 좋아 이렇게 됐었는데 사건이 하나 터져 두 개 터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믿을 게 아니구나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거 살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호작용만 하라 이 말인 거지. 그리고 내가 줄 때는 미련 없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야. 받으려고 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지. 네,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. 이건... 그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그게 타고났다고 본인 자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. 이게 뭐 빌려주면은 그냥 빌려줄 때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뭔가 그러고 이런데 너는 지금 남의 집 불난거 구경하고 되게 신나고 막 그래. 지금 나한테 닥친 이거 앞에 이것만 해결만 잘 돼도 그래도 좀 살겠어. 뭐 이런 스타일이야. 성격이 성격이 좋은 거야 그럼. 어? 지금 제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힘든 게 지금 이 사기 사건이라 요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있거든요.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그래서 이렇게 터진 상황이나 어? 도찐 개찐이라고 누구한테 사기쳤다라고 할 수가 없어. 너도 사기인지 알고 줬잖아. 결론은 내년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. 아 그래요? 맞는 소리잖아 그게. 그냥 근데 그게 해결은 난다라고 하니까. 왜? 그 사람은 지금 아쉬울 게 없지. 만약 이렇게 돼서 사람들한테 시달리긴 하지만 시달리면 좀 받으면 돼. 자기 부로 뭐가 다 돼서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. 응? 안 그래? 벌써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고소를 넣은 상태거든요. 고소를 다 넣어놓은 상태고 저도 같이 고소를 참으라고. 너는 너까지는 안 해도 거기 안에서 다 해결이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 너는 해도 되니까 네가 가족이 아니면 진작 하고도 남았지. 그죠. 그죠. 벌써 그러니까 한번 가가지고 고소장을 넣었다가 이 고소장을 좀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죠. 반려를 받아서 그걸 안 놓고 지금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어차피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바로 시행을 해서 바로 할 건데 지금 이게 넣으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에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름 떠요. 그 전에는 진짜 한 번씩 장난질 칠 때마다 막 열받아갖고 진짜 가가지고 바로 막 이게 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많이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막 한 번씩 아니 생각하고. 처음부터 말했잖아 하지 마. 기다려. 어차피 기다렸잖아. 그죠. 올해 공판이 난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.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조금 못 기다려? 저거 웃어가면서 뭐 해가면서 자기 편해가면서 사람 달달 볶아대는 무슨 재주가 있어. 필살기냐 그게?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웃어가면서 능구렁이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. 그래 놓고 혼자 나가서 또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진짜 또 고독하잖아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 그런 별로야. 좀 약간 좀 약간 고독한 걸 좀 좋아할 때도 있어요. 스타일을 좀 바꿔봐. 좀 하나만 해. 뭐 이랬다 저랬다 해.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. 네. 근데 남들이 보면 그런다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금방 슬펐다가 금방 기분이 들었는데 웃기니까 웃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웃는 거잖아. 그게 그냥 계속 반복돼. 막 저 미친년 아니야? 그럴 거 아니야. 그지?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인 거지. 그러니까 그건 다 해결이 될 문제인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너가 해서 거기까지 가서 피를 본다 소리는 아닌 거지. 근데 괜히 그 사람 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칼날을 갖다 꽂지는 말아라 소리가 나와. 알겠죠? 네.